큰 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? 시우나오. 시우나오? 왜? 왜? 뭐 하여튼 언니가 잠깐. 이런 뭐 애들 키우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 일단은.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그 시오크사로 6개월 안에.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두 사람을 장례식을. 아.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. 아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직계가 간다는 거가 이렇게 가봐. 뼈 아픈 거를 처음 느꼈다니까. 한 1,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암에 걸렸더라고. 아이고 참. 그러니까 걸린 다음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지.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몇 년 동안. 아까 종명이 형이 엄마 보고 엄마 누주 좀 바르고 오지 마 이렇게. 우리 자식 마음이야.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막 그랬던 그런 생각들이 막 문득문득 나더라. 사랑의 표현이야 그것도. 맞아. 왜 그래? 뭐 이러면서. 또 안 계실 때는 후회하고. 네. 맞아. 저렇게. 아.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이쁜 소리를 못 하는데 막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. 맞아. 뭐 이쁜 맞아. 얘기 잘 안 하잖아. 아니 엄마 생각나서. 엄마 혼자서 딸 넷을 키웠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내가 4학년 6학년, 중학교 2학년. 근데 우리 엄마 나이를 따져보니까 35이더라고. 어머머머! 세상에! 우리 엄마랑 한 40대 후반에 헤어지면서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막 그냥 뭐.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감사 때문에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었지. 끝까지. 저는 우리 엄마가 롤 모델이에요. 우리 엄마처럼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자식들한테 잘하고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교복도 최고로 좋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되도록이면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를 보답을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. 근데 Yeah.